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영화나 만화나 TV 속에서만 보던 사람을 열의 양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허팝이 사실 아직 설명서를 안 보고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설명서 보고 올게요. 우와, 여러분들 이제 작동이 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화면이 터치예요. 보이시죠? 지금 거실 모습입니다. 보일러를 틀어놔서 그런지 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한 32.7도, 33도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온도 측정도 되네. 그리고 파랑 색깔은 24.3도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허팝이 잠을 자는 침대가 있고요. 바닥을 한번 볼까요? 바닥을 보니까 노란색, 빨간색을 띄고 있어요. 오, 허팝 방에 보일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끝부분은 노란색이에요. 맞죠? 이쪽은 확실히 보일러가 작동을 덜 하나 보다. 자, 그러면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책상 밑에 한번 볼까? 책상 밑에. 자, 이쪽은 빨간색인데 이쪽은 노란색, 초록색이에요. 이쪽은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나 보다. 아니면 약하게 작동을 하나 봅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한번 창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문인데 창문 밖에는 완전 파랑색이에요. 완전 차가운 모습이고, 이쪽 베란다는 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도 있고 네, 다 섞여 있네요. 자, 그리고 베란다 안쪽으로 해서 방을 보면 뭐야, 침대는 왜 파랑색이지? 침대는 춥나봐요. 파랑색이고 방은 빨간색, 노란색 입니다. 벽도 파란색이 보이네, 살짝. 자, 이쪽 벽은 완전 노란색이고요. 열화상 카메라 이것만 있으면 이제 새 집을 들어간다거나 이사갈 집에 딱 가서 이거 한번 딱 작동을 시켜보면 바닥에 보일러가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딱 걸릴 줄 알아. 그럼 이번에는 허팝 얼굴과 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얼굴에 열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얼굴을 항상 차갑게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허팝 얼굴 어떻게 나오나요? 얼굴이 아주 빨갛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몸은 확실히 덜 빨간데 얼굴이 유독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얼굴에 열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피부과를 가면은 꼭 찬물로 얼굴을 세수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얼굴에 열을 좀 빼주기 위해서인데, 진짜 열화상 카메라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제일 빨개요. 몸은 노란색, 초록색 이런데 얼굴은 유독 빨간색입니다. 진짜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가나 봅니다. 얼굴에 붙이는 팩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만들어서 얼굴에 딱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얼굴에 열이 진짜 많아요. 자, 이번에는 허팝 몸을 다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죠? 허팝 몸입니다. 진짜 얼굴이 유독 빨갛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벤지스 나오는 영웅 같지 않아요? 뭔가 막 빡 하면 막 파이어 막 불꽃을 막 내고 막 이러는. 그럼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팩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얼굴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굴에 열이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려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모르잖아요. 자, 이게 고양이 팩이래요. 진짜 고양이로 만든 팩이 아니고 네, 디자인이 고양이 모양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팩을 붙인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굴이 계속 노란색이에요. 아까는 계속 빨간색이었는데, 오, 진짜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왜 이래? 완전 무서운데? 오! 이쪽 눈 사이랑 코 사이는 하늘색이네? 대박, 완전 차가워졌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밖에는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다 따뜻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건물들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바닥은, 길가 바닥은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바닥이 확실히 춥나보다. 건물들은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이 많아요. 그 말은 그만큼 온도가, 네, 높다는 거겠죠. 오, 여러분들, 길가 다닐 때 바닥 조심하세요. 춥습니다. 오늘은 업합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측정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더 재미난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